끌려고 태어난 기승전 노브라 그냥 설꼭지. 요거는 이제 노 인정을 하셨어요. 네. 예. 일단 이거는 좀 개인의 자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. 브라 자체가 건강에도 좋지 않고 쇠가 이렇게 네. 있고 와이어가 있잖아요. 그런 거 자체가 그냥 그 소화 기관에도 좋지 않고 한데 소화 되게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저는 편안해서 그렇게 착용을 하지 않는 거고, 그리고 좀 그게 예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. 그 자연스럽고 예쁘다. 그래서 그냥 그게 좀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건데 좀 기사화가 그것만. 너무 그렇게 좀 나가는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 생각에는 브라는 그냥 저한테 액세서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. 필수가 아니죠. 네. 네. 어떤 옷에는 그게 어울리고 어떤 옷에는 어울리지 않는 옷이 있다면 안 하는 거고 그냥 약간 좀 그렇게 저는 제가 지금 이상해 보이지 않으시죠? 어? 안 이상한데? 저는 지금 저도 액세서리를 착용하지 않았거든요. 그 액세서리를. 네.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야. 이 당당하고 귀걸이처럼 귀걸이 달고 사진 찍을 수도 있고 안 달고 사진 찍은 것처럼. 근데 그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 그건 인정한다.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는데 이 사진을 올리는 건 관심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거든요. 네. 보통 이제 막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슈가 되면 사실 더 이상 안 올리거든요 사진은. 계속 또 그게 또 부각될 게 뻔하니까. 근데 그 다음에도 올리고 그 다음에도 올리더라고. 네. 그래서 그것도 사실 좀 궁금했어요. 제가 처음에 이 노브라 사진 올리고 너무 막 뭐 여러 말들이 되게 많았었어요. 근데 이때 별로 제가 좀 무서워하고 숨어버릴 수도 있잖아요. 근데 그러지 않았던 이유가 좀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편견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렇죠. 들었고 그런 틀을 깨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거 생각보다 별거 아니야 라는 말도 좀 하고 싶었던 그렇죠. 그러니까 설리는 그냥 사진을 올리는데 자연스럽게 노브라였던 거지 노브라여서 옳았구나. 이 사진 올려야지 해서 올린 게 아니잖아. 네. 그렇지 않은 경우도 올렸고 그런 경우도 올렸고. 네, 맞아요.